10분 정도만 방치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잘 쥐어지는 이렇게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엔 초밥을 감쌀 오이를 필링해 주세요. 남은 오이와 블루베리를 굵직하게 다져주면 되는데요. 다진 오이와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한 대 섞어줍니다. 이때 마요네즈를 뿌려 섞인 듯 만 듯 대충 섞어줘야 더 맛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온에 두었던 밥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필링에 두었던 오이로 밥 주위를 빙빙 돌려줍니다. 아, 이거 한 입에 쏙 들어가겠네. 오이의 아삭한 맛도 느끼고요. 정말 갈수록 내대죠? 야, 괜찮네요. 이거. 오, 요 위에 새싹과 블루베리를 올려주면 진짜 건강해. 네, 드디어 제가 선보일 블루베리 초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손님 대정 블루베리의 화려한 변신 완료. 원장님께서 네 맛을 보시고 평가. 네. 진짜. 오디션 받는 것 같아요. 오디션으로. 네, 한번 먹어볼게요. 한식 요리 전문가가 맛보는 퓨전 요리. 과연 그 맛은? 오이의 새까만 맛과 블루베리의 톡. 톡톡 튀는 이 맛이 판타스틱하다. 와, 판타스틱하다. 말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판타스틱하다고 하셨나봐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름이 가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시원한 맛의 수제비를 시청자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크림베리가 들어간 시원한 수제비라는 말씀이세요? 수제비는 뜨거운 물에 뚝뚝 넣는 건데. 따뜻한 수제비는 가라! 영양 만점의 크랜베리 냉수제비! 자, 요리 재료부터 구경해 보실까요? 먼저 비타민이 풍부한 크랜베리를 믹서에 갈고,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유와 섞어주면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 크랜베리 냉수제비 반죽 완성! 장미 꽃잎파리 색깔 있잖아요. 영양 덩어리. 정말 장미 꽃잎 색깔의 반죽이 만들어졌는데요. 올리브유와 소금을 약간 넣고 수제비를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살짝 담갔다 빼면 탱글탱글 쫀득쫀득. 크랜베리와 우유를 믹서에 넣고 섞은 뒤 수제비와 한 그릇에 담아주면 분홍빛깔 크랜베리 냉수제비 완성!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감 만족! 눈길 잡고 입맛까지 사로잡는 이색 베리 요리!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음식 우리만 맛볼 수 있나요?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졌는데요. 맛있어요. 상큼하고 부드러워요. 어떠세요? 밥이 들어갔네? 맛있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아버님이 집에서도 해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시원한 아이스크림 수제비? 뭐 그런 맛이 나는데요. 알록달록 작고 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열풍을 몰고 온 베리.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뭐 하다가 망치면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혼내기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맛 다 베리 뿐네. 저는 그게 베리가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소량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고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게 사실 냉동 보관 식품이라서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먹기에는 제약이 있잖아요. 뭐 냉장고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요즘은 동결 건조 방식을 거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과자처럼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같이 살찐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살도 빼고 좋겠네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건조시켜서 드시기도 하시지만 집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일단 뭐든 많이 먹고 뭐든 과잉되면은 없는 일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과유불급. 네.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 베리 뿐다. 네. 네, 대한민국의 숨 곳곳에 있는 궁금한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풀어드리는 강 PD의 유쾌한 물음표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도심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아주 오싹한 공포의 현장으로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약